세여 청산이여 하자시냐 세상과 청산이 어느 것이 좋으냐 춘성 무처 하부외로다 봄이 되니 산에도 꽃이 피고 대리도 꽃이 피고 처처에 꽃이 핀다. 이것은 이제 세상은 이제 세상의 모든 육도 중생이 다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세계입니다.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출세가는 이 부처님의 그 무상 대도를 깨달으셔 가지고 아주 비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낙을 누리는 세계입니다. 그러면 청산과 세상과 어느 것이 좋으냐 그 말이에요. 봄이 되니 처처가 다 꽃이 핀다. 그런 게 이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막 온 세계가 진리의 세계 아님이 없습니다. 이렇게 이제 멋진 생활을 누리는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은 깨달은 살림살이다 그 말이야. 그리고 우리 부처님도 그 부귀공명을 다 왕위를 넘겨줄라해도 그 마다하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로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. 그리고 그 막 아주 몰두했습니다. 인생은 왜 생로병사가 있는가? 생로병사를 면하는 길은 없는가? 하고 막 그 왕위를 넘기준 데도마다 그 출가를 해서 오로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? 거기에 막 정진에 몰두하고 몰두해가지고 삼매에 들었습니다. 삼매는 잠깐이야 하도를 참고하는 간절한 참고를 하면은 막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 우러난 하도를 맞다 의심하는 여 가운데 모든 분별이 다 제가 되어버립니다. 하도 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가는 여기에 모든 시간 가는도 모르고 밤이 지나가 낮은 것도 다 모릅니다. 30세 때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. 이러한 상태가 이제 흐르고 흐르다가 부처님은 6년 세월이 흘렀다. 그 한 번 앉아서 막 6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모든 이색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참나를 찾는 여기에 맞다. 일념에 지속이 되었다. 이제 모든 하도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 흘러야 도가 열립니다. 막 삼시신 때 배우가 고프고 미움 고운 막 돈 생각 온갖 생각이 다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막 이 도를 깨닫기가 힘듭니다. 그러나 그래 부처님은 이렇게 막 아주 인생 무상을 느끼고 그 하도 창구에 들어가지고 일념 딱 삼매에 들어가지고 잠깐 앉았는데 6년 세월이 흘렀다. 그래서 머리에 새가 집을 져도 몰랐다. 그러니까 얼마나 일념 삼매에 들었는가 피골에 산접이 되고 막 그리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동쪽 하늘에 새별이 번지는 걸 보고 호련이 막 하도가 답하게 돼가지고 37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내가 법을 설하지 않고 깨달은 진리 세계를 만중생에게 설하지 않고 열반이 뜨는 것 같지 못하다. 진리의 낙에 편안히 머무는 것 같지 못하다. 그 말입니다. 37일 동안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 끝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. 그거는 참 진리에 기합한 말씀이다. 그 말이에요. 그래 이제 문수보살이 그 부처님 하신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 깨달은 진리는 요거라하나 방편으로서 여튼 중생을 위해서 여튼 법문을 설해주옵소서 이 방편으로 네 말도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49년간 여튼 적은 일지 중생들을 위해서 낮은 법문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열반 그 시절 인연이 도래할 쯤에 아주 아주 깨달은 꾸준한 법문을 설했습니다. 하루는 그 인천 백만 대중이 그 모인 가운데 법상에 딱 자정을 하시고 딱 앉아 계시는데
지석천행이 우담바라 꽃을 딱 한 송이 올리니 그것을 딱 받아서 그 인천 백문 대중께서 말없이 딱 들어 이르고 있다. 그 백만 대중은 다 그 소식을 몰랐지만 가섭 존재가 부처님의 뜻을 하려고 빙긋이 웃으니 부처님께서 그 열반의 그 묘한 마음 정법의 안장을 정법의 바른 진리를 가섭 존재에게 전한다. 인천 백만 대중이 둘러 앉았지만은 그 부처님의 꽃든 소식은 뭐 다 뜻을 몰랐거든요. 오직 가섭존자만이 알고 빙긋이 오더니 정법안장 열반 모심을 가섭존자에게 전한다. 당신 깨달은 살림살이를 가섭존자에게 붙인다. 그리 놓고는 시절이니 도라니 열반이 들었습니다. 그런 후에 아란존자는 일생토록 부처님 그 법문하는 법석을 참여 안한 바가 없습니다. 49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의 그 법문을 다 받아서 아주 기억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남은 제일존자라 많은 법문을 많이 듣고 한번 들으면 총기에 있어가지고 흘러비리는 배가 없어요. 그만치 총명한 분이다. 그래서 10대 제자 가운데 한 분이다.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답의를 다 한 후에 가섭존자에게 부처님 법을 가섭존자 받았다 하니 가사를 읽고 찾아갔어요.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한 밖에 이제 그 신의 포시입니다. 부처님 가사, 부처님 바로 가섭존자께 전했거든. 그 두 가지밖에 어떠한 법을 달리 또 전한 법이 있습니까? 그리 물었습니다. 아란존자가. 그러니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문전에 찰간대를 꺾을테리라 그러거든. 이제 이 출세는 선지직 스님의 도량에는 이제 항시 들어오는 문에 큰 기대 뽑는 기대를 꼽아 놓습니다. 문전에 찰간대 기대를 꺾을테리라.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. 그것이 하도가 되어가지고 어째서 문전에 기대를 꺾을테리라 하는 거. 그게 하도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는 높은 방 위에 아주 올라가서 딱 앉았어요. 모든 먹는 걸 재배려고 아주 좋은 뭐 낭떼지 떨어지면 죽는 판이거든요. 박살이 나고 그 올라가서 가부자를 안고 막 하도가 씨름을 해가지고 그 일념이 돼가지고 막 호련이 그 해결이 되었습니다.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아사가섭존자님께 막 답을 하니 막 척척 기합이 돼가지고 가섭존자나 아란존자에게 법을 전했다 그 말이죠. 그러니 이제 이 부처님의 살림서는 깨달은 진리의 세계에 눈이 열리야 일체 중생을 지도할 그러한 능력이 있고 스승의 자격이 있는 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란존자도 이제 용맹정지기 때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의 외인께서 이제 깨달은 살림서를 가섭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섭존자는 아란존자가 되었다. 아란존자는 상나서 존재에게 또 딱 전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전하고 전하고 해서 인도의 28대 보리달마 존자까지 이르렀다. 부처님 전한 정법 안장이. 그래가지고 가서 달마 존자가 가만히 앉아서 가니 보니께는 이제 앞으로 중국에 무수 도인이 날 그러한 시운이 도래했다. 그래서 인도를 떠나서 중국을 떠났습니다. 중국에 와서 이제 9년간 그 소림산 그 바오골에서 딱 백을 가누고 9년간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해가 존재가 찾아왔거든요. 나벌 8일 아주 그 섣달 8일 추운 때입니다. 제일 와서 인기증이 있어도 돌아앉질 않단 말이야. 딱 백만 가누고
그냥 하룻밤 하루날이 지냈는데 그 섣달 그 8일이라 눈보라가 쳐가지고 뭐 허리까지 눈이 쎄있다. 그건 이 법을 위해서 신명을 던지놓고 그 고유는 법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장하고 서가 있거든요. 그런데 뭐 인기청에 있는데 그 눈 가운데 막 그리 서가 있거든. 그래서 돌아앉아고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해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. 그러거든. 부처님의 해탈법 수겁을 여러 겁을 수억만 년을 정진해가지고 이룬 도원이 어찌 신심없는 너희 무리에게 이 고주남 그 최고 해탈법을 함부로 말해줄 수가 있느냐.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하룻밤 하루날 지내서 허리까지 눈이 쬐이도 그가 그 서가 있어서는 아무도 본부들이 드뭅니다. 안 된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차던 조그마한 장독가를 꺼내고 팔을 하나 꺼내서 막 꺼내니 그 지성형 감천이라고 그 겨울에 그 눈이 내리는 거기에 파초잎이 솟아나서 막 딱 잘라가지고 올리거든. 그래서 이제 바로 딱 앉으셔가지고 내가 어째서 무엇을 구해 왔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해탈법을 최고 정법 안장을 구하러 왔습니다. 그 이 정법 안장은 한 생에 되는 게 아니고 무한 전생 전생에 모든 하고자 하는 중생심을 다 섞기를 놓고 오로지 이를 위해서 생명을 떼어놓고 정진하고 정진해서 삼매가 이루어져야 일념이 현전해야 깨닫는 거지. 그것이 아니냐. 어찌 신심있는 너희 무리에게 이 법을 함부로 말해줄 수가 있느냐. 근데 뭐 팔을 끌어 딱 끊어가지고 봤지니 바로 앉아가 법문을 그려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주 신심이 나가지고 정진 참선 정진을 잘 해가지고 이제 그 일각에는 일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달마시님이 이제 또 몸이 낡아서 막 벗을 때가 다 되었어요. 하루는 모든 그 대중을 모아놓고 내가 열반일 때 인연이 도래하고 또 하니 너희들 정진해가지고 깨달은 속인을 오늘 다 한번 말해보아라 했거든요. 그러면 바른 안목을 갖춘 이가 있으면 내가 29대조를 제자로 삼아 봉하리라 그랬거든요. 그러니 도융이라는 스님이 나와서 답을 하기를 제가 생각한데 한 법도 정에 합당함이 없습니다. 그러거든. 그대는 나 골수를 얻었구나. 아, 뼈를 얻었구나. 그러시거든.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. 또 누가 말할 자 없느냐 하니 그 이조 스님이 나와서 큰절을 세배하고 딱 제자리에 딱 가서 선이 너는 나 골수를 얻었다. 뼈의 골수 얻었다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내려오는 정법 안장을 그 이가에게 전했습니다. 이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는 8만 그 4천 그 경전을 다 외우고 거꾸로 끼고 한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다 아는 게 아닙니다. 오직 하도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밤낮이 지내고 모르고 그 일념 삼매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활짝 진리의 눈이 열리야사 이제 부처님 살림살이 바로 볼 수가 있는 법입니다. 그리고 부처님도 그 깨달아서 해가지고 49년간 설교하는 가운데 소승법이 있고 대승의 진리가 있고 최상승의 진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진리 최상승의 진리의 법문을 하니 500그 소승의 가를 중등하니가 있을 수 없는 법문을 한다 이거지 다 대장을 했습니다. 부처님 법문은. 그러니까 소승과 최상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최상승의 그 눈이 열리야사
부처님의 그 정법 안장의 정안의 살림살이를 갖추게 되는 것이지 법신변사나 여러선 가정은 미치지 못하는 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법칙을 세워놨습니다. 스승 없이 진리의 도를 깨달았다 하는 것은 천마이더라고. 그나마 바른 속인이 아니다. 만 사람을 눈을 다 몰린다. 그렇진다. 그렇지도는 않다. 그 말이에요. 그래서 부처님부터 오늘날까지 이 도를 알았다 하는 스승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법칙을 부처님께서 세워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그 이제 부처님은 가섭존자, 가섭존자는 아란존자, 아란존자 성나수로 이제 28대 보리 닮아서 이제 2조로서 6조로서 그 법이 이제 임재스님한테까지 중국에 쭉 밀었는데 임재선사가 이제 세연이 다해서 몸을 천선 바꿔야 되겠다 해서 하루는 제자를 불러놓고 네가 장차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갈라는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 백력 같은 그 삼성 제자가 하를 했습니다. 그는 이제 스승 앞에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하는 말이 모든 불법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 저 눈먼 노사에게 절단남을 누가 아리요 그랬습니다. 그러면 열반에 들었는데 그 삼성스님은 그 회상을 열지 않고 절에 뭐 큰 회상을 열지 않고 스스로 모든 총님을 찾아대 임상 한철 한철 그 대중과 같이 정진하면서 그렇게 남은 세월을 보냈습니다. 이산 도인 1500 대중을 지도하고 계시는 그 이산 도인 회상을 찾아서 방부를 드리고 묵묵히 참선 정진에 몰두했다 그 말이에요. 하루는 이산 도인의 상수지자 그 왕산 그 스님이 있었는데 왕산 그 스님이 우연히 그 삼성 스님과 서로 마주 보게 됐어요. 마주 다 돌아다니다 마주 들이는데 그 왕산 스님이 하는 말에 그대의 이름이 뭐인고 수자의 이름이 뭐인고 희적입니다. 묻는 스님의 이름을 대야거든. 뜻이 있습니다. 그대의 이름이 뭐인고 하는 자기 이름을 대야 되는데 묻는 상대방의 이름을 대야거든. 희적입니다. 희적은 내 이름일세. 아, 제 이름은 희영입니다. 여기 이제 이런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염라댕이 잡아가질 못합니다. 이 진리를 도를 깨달았다 하면은 이 뜻이 낙체가 어디 있는 척척 바른 눈을 갖춰야서 이제 만 사람을 바로 지도할 그러한 능력을 갖춘다 그 말이에요. 그리고 태고 보호선사의 그 법이 이제 전하고 전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근세에 이제 경화선사로부터 이제 그 아손이 형이가 오늘날 한국선이 세계 방방곡곡에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바른 수행을 이제 잘 그 법문을 듣고 잘해야 됩니다. 분별에 떨어지고 조금만 무신경계 조금만 그 삼매에 들면 이게 공부 같다 하고 그걸 막 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. 일념 삼매 하도 삼매에 들어오면 잠깐 앉았는데 며칠 몇 달이 다 흘러가고 모든 이식 분별이 막 바오가 되고 그러한 경계에 흐르다가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두가 박살이 나야 이제 바른 정안이 열리고 정안이 열리면 의뢰의 몸층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가 증가를 가려야 됩니다. 여 이제 가섭존재나 모든 도인들이 그렇게 오늘날까지 해가지고 부처님 바른 정안의 눈이 천년 만년 마 흘러가야 되거든요. 이러한 것이 독특한 부처님의 가품입니다. 그러니 우리가 이 법을 만난 집에 개개인이 이제 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해야 됩니다. 의심을 하루에 천번 만번 거기에 몰두함으로 인해서 모든 잡념이 다 제거되고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. 이러한 수행이한 몸을 천번만번 받더라 해도 만나기 이렇습니다. 금생에 이 일을 잘
해결해서 간택을 이제 인가를 잘 받아야 천년 만년 마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. 그러면 필경의 진리와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그 말이. 일파 유조 수부득하야 합풍 탑재 옹랑간이로다 나 모아이미타 아볼 최고 진리와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해놓고 하는 말입니다. 한 주먹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해서 봄바람에 옥랑간 벽에다가 걸어둡니다. 이 본문의 낙처를 알면 산승도 이 주장자를 아매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. 이 주장자를.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장자일이고 이제 한 5일 있으면 이제 이제 간음제일입니다. 24일. 그때는 이제 모든 신도들이 이제 다 오셔가지고 이 부처님의 그 강대무변한 진리를 다 그 수십 생을 정진하고 정진해서 깨달은 도인을 저렇게 모시 나왔습니다. 조사 전에. 그래서 이제 백한 연합은 그 조리 대도의 진리를 깨달은 선사님은 명으로 부르면서 이제 차 한 잔씩도 올리시고 또 국화골 한 송이서 올리고 또 고전한 법문도 그날 듣고 그렇게 해양을 그리 합니다. 그러니 이제 그날 행사는 이제 11시 정식으로 합니다. 이어서 마제가 이제 좀 땡겨서 올리고 이제 11시부터 본 행사를 합니다. 그래서 제방에 원로 스님들을 다 초청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좋은 마 부처님 그 조사 스님들께 거룩한 다와 꽃을 한 송이서 올리고 그래서 무량 복덕을 아마 성취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리합니다. 많이 참여를 바라고 그리고 7일날은 이제 양력 11월 7일날은 방생가지요. 7시 그 30분에 여기서 출발하니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. 그리고 이제 그날 그 다르제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게 차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신도님들은 안 가져야 되겠습니다. 이 앞마당에 법당 앞마당에 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. 앞에서 이제 행사 준비를 하니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